기적의 기억력을 발휘하죠. 1년에 한 번. 예스. 그래. 다음 잔주 1주 2주. 나 이번에 기가로 통한다 1주. 야, 1교시가 도둑이더라. 어, 그니까. 아니, 무슨. 쌤 둘째 날 봐요. 둘째 날? 네. 그러면은 목요일 날 영어 기술과정. 어, 그래. 맞아. 그리고 첫째 날 뭐지?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나한테 카톡 하나 보내줄래? 도덕이랑 수학. 어, 카톡 하나 보내줘. 응. 중요? 어, 둘째 날. 3일 날 국어 과학. 아, 그때 영어랑 뭐 보는지도 좀 같이 보내. 기술과정. 영어랑 기가라고? 국어, 사회, 과학을 3일째 1년다? 그니까 미쳤나 봐. 아, 근데 난 국어 사회는 괜찮아. 근데 그리고 자습 시간 안 주고 그 정규 시간 보는 형이야지. 그냥 쌤이 자습 주시겠죠?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또 그러니까. 그 우리 시험 볼 때 1년을 애들은 수업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다는데? 그러지 않을까? 야, 그러면. 우리 그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금요일 일찍 끝나는데. 아, 맞아. 그 급식 거기서 파업해가지고 6-7교시 안 하고 일찍 끝나고 다다음 주 월요일에 6-7교시 방과후를 원래 안 하거든요. 시험 공부하라고 그냥 5교시만 하고 보내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날도 너무 넣었대요, 미친놈이. 뭐를? 금요일 날 6-7교시를. 원래 월요일 날 6-7교시 방과후 하는데. 거기에 그 수업표 넣어버리지. 방과후 하는 거. 수업표가 뭐야? 시간표 넣어버리지. 그 6-7교 금요일날 6-7교시를 월요일날 6-7교시를 하는 거. 왜? 급식 쌤들 파업했다고 집을 칠 거라던데요? 그럼 밥 안 줘? 네. 그럼 왜 학교를 전화받았지? 그게 뭐 다음 주 그렇다고?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지금 이제 쌤 그 7과 그 양옆구리 그 저번에 김경사 보내드린 퀴즈에 있잖아요. 그거 8과일걸? 그 7과도 보여드려요? 7과도 뭐 있어? 7과도 있어요. 보내드려요? 니네 다 알아? 저 7과가 이거 아닌지 모르겠어. 모르겠네. 근데 뭐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 아니 아직 안 들어가봤어. 딱 들어가볼래. 딱 봐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들려줘. 아, 그래. 자, 오케이. 그래. 요정은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내일 그 해서 학교 프린트 이제 하고 다음 주에 그거 해서 합시다. 자, 그래. 이거 한번 어제도 이제 얘기했지만 내가 시험지로 만든 것만 보지 말고 너도 원본에 있는 거 보면서 이거 해석도 차분하게 좀 꼼꼼하게 보라고 해. 아, 다시 기억 안 나. 열심히 해. 그래, 나중에 봐. 야, 이거 해보자. 그래, 형제가 감 잡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감을 잃었어요. 자, 이거 해봐. 시. 자, 일단은 이게 이제 평서문이지.
So she told me that.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She. You잖아. 아, you. 그녀 입장에서 너는 나, 나 아니야? 뭐만 이해? 그녀 입장에서 나라고요? 봐봐, 그녀가 나에게 말했잖아. 네. 근데 그녀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그녀 입장에서 you라고 말한 게 누구야? 나. 그래, 나잖아. 그러면 I지. 아. 왜? 거기 났어? She told me that I 그 다음 뭐야? 아 좀 check, 좀 check. 이거 should니까 should는 그대로 쓰는 거야. 뭐가 그대로 바꿨지? 그 will. 아. 이거 should는 그대로 쓰는 거야. 왜냐면 should 자체가 여기다 써놔. should는 shall의 과거예요. shall. 그래서 원래 조동사 과거로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should도 shall의 과거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원래 과거는 조동사가 원래 과거에 나오면 과거는 그대로 쓴다. 오케이. 네. So I should go.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거. 자, 해봐. She told. 그리고 원본에서 조금 잘못된 것들 있으니까 원본 좀 확인하면서 같이 봐. She told him that. 그 다음. 여기서 힘이잖아, 힘. 그녀가 그에게 말했지. 왜냐면 그녀랑 그 남자랑 이 둘이 대화하는데 그녀 입장에서 you. 어, 누구야? 그. 그 남자잖아. 네. 그럼 he has. 네. 아주 뭐가 헷갈려? 아니. 야, 생각을 천천히 해봐. 그녀가 그에게 말했잖아. 그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you가 누구냐? 그치? So she told him that he should go.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밑에 이게 조금 답이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 He said인데 그거를 뭐 he told me로 뭐 이렇게 한 것 같던데 원본에. 안 그러냐? 맞아요. 이것도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said 나왔으면 그냥 said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told me로 했더라고. 그거였죠. 근데 우리가 배운 그 원리. 아, 이거 뒤에 said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told me가 왔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said, 그냥 he said that 아니야. 쌤 이거 지금 약간 이거랑 똑같은 것 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컴퍼니 제인에 젖어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 하실 때 저 제인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바꿀 때 저거 이름은 안 바뀐다고. 젖어있는데 일단 몇점을 넣기. 그러니까 맞아. 여기서 제인을 강조하시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걸 그렇게 잘못 우리가 배운 거가 아닌 걸로 고치면 안 되지. 맞아, 알겠지? So he said that. 그 다음 뭐야? 제인, 당연히 제인은 사람 이름이니까 바꾸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사람 이름 그대로 써야 되니까. He said that Jane. 그 다음 형경 어떻게 해야 돼? Would be late. He said that Jane would be late. Okay? 톡으로 물어보게? 그래, 저도 내일 물어봐. 내일 토요일? 아, 학교가? 내일 물어봐? 네, 아무래도. 근데 너 이렇게 뭐야, 학교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쌤한테 여쭤볼 수 있어? 응. 근데 대답해 주셔? 대답해 주시면 좀 늦은 시간이면 그냥 다음날 일부러 연락 안 드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톡 옮겨놓으면 아침에 봐주시니까. 그래.
자, 이거. He said, I am 뭐지? 그러면 어떻게 돼? He said that he. 어떻게 한다? Was. 형이 맞아? 이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He said that, 자, I will work hard. 자, 현경 어떻게 해야 돼? He said that, 아니니까 he would work hard. 하면 되지. 여기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는 조금 잘 봐야지. He said I worked hard. 나 열심히 일했어. 자, 현경. 네. 이거 어떻게? He said that. 뭐 이제 잘 생각 안 하고. He had worked hard. 그렇죠. 한이 왜 그런지 알지? 네. 자, 여기 그 다음 거. 자, he said I might work hard. 자, 현경.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He said that he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might가 있잖아. might는 뭐의 과거야? may의 과거입니다. 거기다 써봐. may의 과거니까 may가 그 뭐냐? may가 뭐야? 조동사. 여기 이제 거기 직접화법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지? 조동사 과거형이 나오면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might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might 그대로. He might work hard.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은 그대로 쓴다. 자, 그 뒷장. 막 뭐라고 그 써놓을 거야. 자, 이거 뭐냐. 자, 저는 말했어. 내가 5분 늦을 거야. 왜냐면 I have to get my car. 내 차를 갖고 와야 돼서 5분 늦을 거. 형. 아, 내가 저기 문 열어놨던 것 같다. 아, 오늘 날이 좀 살짝 더웠잖아. 아니, 벌레 안 여기 이러고 있었거든? 야, 뭐 여기 패턴 쳤는데 벌레가 뒤지게 눈을 하려고. 응. 야, 꼬리인데 싫다.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어. 드죠. 과거니까 이거 해드로 해야지.
Because he had to get his. 마이가 his로 바뀌었네요. 소유표 그것도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알나. 네.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기다릴 수가 없다고. 자, 경 어떻게 해야 돼? I. 어. Say. 이거 그 told 나온 거 그 어떻게 나왔어? 다 told 그대로 나왔어? I told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told 여기 told 그대로. 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뭐 했어? 여기 여기는 say나 say to로 그랬지. 아무튼 그걸 뭐 떠나서 뭐 이게 뒤에 그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told. 쓴 거면 자, 안 여쭤봐도 돼요? 이거? 네. 여쭤보면 좋죠. 뭐라고 여쭤봐요? 선생님 이번에 say랑 say to로 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합법일 때 직접 합법에 이렇게 told도 이렇게 써도 상관없냐고 그거 한번 여쭤봐. 아무튼 그대로 하고 I told him.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저 나온 그대로 써도 맞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세이프 안 주세요. 왜냐면 여기 힘이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지? say랑 tell의 차이는 say는 뒤에 목적어 뒤에 그 대상이 안 나오고 told tell은 뒤에 대상이 나오고. 뒤에 대상이 나오니까 told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said 쓸 수 없어. 그래서 I told him that.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He? I? 여기서 내가 그에게 말했는데 나 입장에서 나잖아. 그럼 그냥 나지. I 그 다음에 근데 can't를 잘 봐. 이거는 과거지. 네. 그러면은 얘도 과거로 써야 돼. 이게 can의 과거형이 있잖아. 네. 뭐야? couldn't지. 네. 그럼 I told him that I couldn't wait. 맞아? 거기 답 그렇게 맞아? 네. 뭐라고? 나? 아니. 누구? 헷갈린다고? 뭐 지금까지 괜찮지? 네.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올해는 말했어? We don't want to be late. 우리 듣고 싶지 않아. 자, 경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위 그대로. 위 said that we 그다음. 위 doesn't. 이거 봐봐. 일단 앞에가 과거. 이게 과거지. 과거면 이거 시제를 한 시제 이전으로 보면 don't는 현재야 과거야? 과거 현재 이거 현재잖아. 네. 이거 현재니까 이거의 과거는 뭐야? to의 과거가 뭐야? did. 아 맞다. did. 그래서 don't의 건 didn't잖아. So we said that we didn't.
그 다음에 이거 그녀는 말했다. 이 선물이 너를 위한 뭐야 바보. 여기 또 들어갔어. 아 그래? 지금 저 선물 어. 자 경 네 해봐. 자, 잘 생각해야 돼. 디스가 나왔어. 디스는 뭐로 바꿔야 돼? 도지 아니야? 어 도우즈는 복수고 데스, 그리고 디스는 데스로. 처음 여기 여기 어 여기 안 나나? 여기 이거 그 내가 맨 처음 줬던 이거 여긴가 저긴가 어디가 나왔을까? 여긴가 여기 여기 안 나 여기 나왔냐? 여기 이거 원본 여기에 적혀 있어. 어디 원본? 그래. 경. 야 그리고 너희들 어 이거 알지? 너희 이번에 내신 하기 전에 내가 문법 줬던 거. 응. 그 문법 준 거기에도 나와 있어. 거기 개념에 알지? 경. 응. 그래서 this는 대수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여기서는 직접 말할 때 이 선물이 이제 간접으로 바뀌면서 이게 좀 멀어지는 this가 이제 that으로 저것으로. 그래서 she said that that gift 그 다음 어떻게 써야 돼? was for 자 이제 you가 누군지 생각하는 그녀는 말했다 that gift was for 여기서 그녀 입장에서 you가 누구야? 나지. 네. 그래. 그러니까는 me had. She said that that. 그러면 어? She said that 하고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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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네. 혹시 답에 그렇게 나왔어? that that? 선생님이 대 생략 하나 주셨어. that 두 개 쓰면. 아니 써도는 되는데 생략하는 게 더 낫다고. 그렇지. 어감상. 그러니까 문법상은 뭐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that, that 나오면 쓸 수는 있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that을 생략하고 그러면 그 that은 that gift는 거기서 that은 뭐다? 접속사가 아니고 뭐야? 지시 형용사가 되겠지. 저 선물이. 여기 that이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지시 형용사. So she said that gift was for me. 여기 가로는 뭐지? 해석을 하는 건가? 네. 어. 뭐 이거 그냥 하면 되겠구나. 아. 자, 다음. 자, 뭐야? 그 학생들은 어, ask가 나왔네. 그리고 뭐야? 이거 다음 주어가 의문문이네. 자, 의문문인데 경 의문문이면 그다음 뭘 확인해야 돼? 의문사가 있냐? 그 순서를 순서가 중요해. 의문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네. 의문사가 없으면 뭐 써? if 나면다. 자 그러면 뭐? The student ask, ask니까 ask 뭐 그대로 쓰고 이거 이거 의문문일 때 다 ask 뭐. The student asked if 그다음 if if도 되고 whether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 그 순서가 주동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 순서로. 그래서 주어가 뭐야? Are these? 그런 말. V S 이것들이 the right books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주어가 여기까지가 주어라는 거지.
그러면 경 요 디즈가 바뀌어 뭐로 바뀌어? 아까 디스는 대수. 네. 디스는 대수. 그러면 디즈는 뭐? 자, 봐봐. 디스는 가까운 뭐 이것이잖아. 근데 이것이 저것으로 바뀌었지. 근데 디스는 이것들이야. 이것들이 저것들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세 복수형. 도즈. 그래서 이게 바로 도즈를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디스가 대수, 그러니까 디스의 복수가 디즈야. 그래서 디스의 복수가 디즈고 대세의 복수가 도즈야. 그래서 디즈가 도즈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asked if those 하고 요거 아가 뭐로? 이거 과거네? 과거니까 그치 word. If those were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화법 할 때는 어때? 조금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뭐 정확하게 하나 하나 생각하면 돼. 아니 알겠어? Those if the weather 여기 나왔지. 써두고 those were for English 1A. 뭐 이건 이제 영어 수업 이제 그 강좌 이름이겠지. 그래. 자, 이게 바뀌는 거야. 경 여기 히어가 뭐로 바뀌어? 히어에게 가깝지. 이제 멀리 있는 거. 대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로 바뀌고. 그다음에 나. 지금 now가 뭐로? 그때 then. then 썼는데 씨. 누구야? 경서 씨. 그 then을 뭐지 이거 씨. 이렇게 썼어. 아이고. 이거지? 아이고. 도대체. 그다음 tomorrow는 뭐로 바뀌어? 두 가지로 바뀌어. The next day. 그 다음 뭐? The following day. Next랑 following이랑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두 개로 바뀐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yesterday. The day before. The day before. 그 다음에 또 뭐? The previous day 아마 들어갈 건데. 여기 있지? 그 뒷장 보면. The previous day. 그래서 그날 전. 이거 previous. 이거 알아볼래? Previous. 알아볼라. 프리 뭔지 알지? 프리. 프리가 뭐야? 프리가 이전이었잖아. 이전. 그래서 prepare. prepare가 뭐야? 준비하다. 미리 이전에 하는 거. 프리가 그거네. 그래서 그 이전 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딱 하면 딱 이렇게. 자, 이거 해봐. 그런 말했어. 나는
넌 내 백팩을 여기에 경 어떻게 해야 돼? He said that 천천히 하라고 아가 하나씩 천천히 생각하면 돼. He 근데 어 그거 아니지. 그가 말했는데 그이 말을 듣는 사람은 지금 언급이 안 됐잖아, 아직. 아직 확실치 않아. 그리고 그가 말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잖아. 그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면 누구야? 그잖아. 그러면 다시. He said that he 그 다음에 생각해. Left가 나왔어. 현재형 과거. 과거지. 그러면 said도 과거고 때도 과거인데 어떻게? Had left. 자, 그래서 he had left. 그 다음에 my를 생각해. my를 뭐로? his지. my 이제 격은 그대로 가야지. 소유격이야. He said that he had left his backpack. 자, here를 뭐로? there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거 이거는 뭐야? 선생님 말씀하셨어? 이거 일단 이거 해석 좀 하고 해야겠지. 뭐야? I'm too busy to 잡어. 자, 뭐야? to 나는 너무나 바빠서 지금 도와줄 수 없어.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I will have some free time tomorrow. 아, 깨톡 진짜 씨. 그런데 뭐? 나는 약간의 좀 시간이 있을 거야, 내일은. 오케이. 자, 경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평소문이고, The teacher said that. 여기서는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뭐 he 해도 되고 she 해도 되고 상관없어. 그냥 갖다 그냥 he라고 하고. 자, he. 그다음. 자, 여기 he 했지? 그다음에 이거 동사를. 워즈지? 그거 쓰면서 해. That he was too busy to help. 그 다음에 이제 you가 뭐로. 근데 보니까 내 기억으로는 그 you가, 여기서 you가 너희들로 나온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 바뀐 게 us로 바뀌지 않았어? 답에? 맞아요. 뭔 말이냐면, 이거 잘 봐야 돼. 여기서 you가, 자, you guy, 뭐, 이거 2인칭이잖아. 2인칭 될걸 떠나서, 얘, you 자체로 단수, 복수 둘다 돼요. you가 단수면 당연히 너지. 복수면 뭐야? 당연히 너희들이겠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만약에 너희들이라면, 근데 이게 너희들인지 아닌지는 뭐 거기서 뭔가 주어지겠지. 뭔가 힌트가 있을 거야. 아니면 맥락을 보고.
근데 어쨌거나 너희 선생님은 그걸 너희들로 해놨단 말이야. 여기서 너희들이야. 그래서 잠깐만. The teacher said that he was too busy to help. 그 다음에 이게 너희들이잖아. 그러면은 너희 자 선생님 입장에서 너희들 그랬어. 그러면은 이 너희는 바뀌면 우리. 왜 우리지? 너희가 인지인데. 근데 왜 그래 바뀌어? 말하는 일인칭이니까. 말하는 일인칭이라고? 네? 아닌데. 자,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의 대화겠지? 맞아?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너희들 그랬어. 그러면 이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얘 입장에서는 그 뭐야? 우리지.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생님하고 대화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를 그래서 you가 지금 목적격이니까 us지. To be to help us. 자, 그 다음에 이제 now를 뭐로? Then. 자, but.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말 좀 걸리지. 경. 자, but. 그 다음에 여기 I 뭐로? 그렇지 선생님이지. But he 그 다음에 will은 he would 그 다음에 have some free time 그대로지. 그렇지? 그 다음에 tomorrow는 두 개 뭐?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이렇게 맞지? 어. 왜 뭐라고 했어? 아니? 어제 그걸로 The day before and the previous day라고 했어? 저거 왔어요. 유로 쓰면 돼. 그냥 유로 쓰면 틀려요. 여기서 유를 그대로 유로? 아니지. 아니요 이거 저 아 미로? 네. 아 미. 미로 써도 되죠. 그런데 이제 뭔가 그런 게 있겠지. 뭔가 이제 여기서 뭐 상황 자체가 한 명한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건지. 이러면 쌤이 뚫렸다는 그런지 뭐지? 그거를 선생님한테 여쭤봐. 이것도. 저 이거 미로 써도 되냐고.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야. 그 조건 중에서 뭐 상황을 줄 때 뭐 학생들과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 경. 자 그녀는 말했어. 내가 그거를 어제 했어. 자 이거 평서문. She said that. 그 다음 she 그 다음 had pp done 이거 pp 설마 pp 몰라서 틀리면 진짜 she had done 그 다음에 is은 그대로 had done it yesterday 뭐로?
The day before. 또 반대로 썼어? 아니 그냥 그대로. 미친아.